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율법대로 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해? 가인을 죽였어요? 가인을 감옥에도 보내지도 않고 벌도 주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죽이지 못하도록 표까지 줬어.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참,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참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지, 예, 이거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 100마리 중에, 어떻게, 예, 이런, 양 한 마리입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누가 지켜줘야 안심하고 자요. 목자가 있어야 돼. 목자. 목자가 없으면 발발발발 떨어요. 늑대가 나타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목자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만 따라가요. 졸졸졸졸졸졸 따라요. 그 이 개인 행동을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장면을 뉴질랜드 가면 가끔 봅니다. 아시겠죠? 그 수백 마리가 졸졸졸졸졸졸 그런데 그 수백 마리가 있으면 꼭 뭐가 있게 마련이에요. 돌연변이가 있어요. 학교 교사를 해보면 학생이 많아지면 꼭 돌연변이가 있어요. 없어요. 돌연변이를 요즘은 뭐라 불러요? 꼴통이라고 불러요. 꼭 이 말 안 듣는 그 보통 애들하고 완전히 다른 꼴통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변종이라고 부르다가 돌연변이라고 부르다가 꼴통이라고 부르고 요즘 최근에는 뭐 있나요? 예? 아, 고문관. 고문관, 그 옛날 말이다. 예, 옛날 말이요. 자, 그래서 이 꼴통들은요, 이 목자들을 졸졸 따라다니려고 그러지 않고, 기분 나면 뭐요? 지 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변종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변종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그 천국이나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다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게? 무조건적. 예. 그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조건적으로 변했어. 예. 뭐 때문에?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조건적으로 변해버렸어. 예. 조건적으로 변해버렸어.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 이 내면적 환경이 달라지고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오면 유전자의 변화가 와야 하나요? 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조건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네. 이제 그렇게 변질된 변종, 이 꼴통, 같은 존재가,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변종이 되어버렸을까? 그 조건적 생각이 옳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누구? 사단이야. 그 사단이 이 지구에 함께,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곳에다가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 들었을 텐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는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첫 번째 인간이 생각이 조건적으로 어떻게 변질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변질된 유전자, 조건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쭉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무선적으로 태어난다? 네, 조건적으로 태어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적 환경, 내 생각, 마음, 뜻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을 배우시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죄인으로 조건적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그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비유해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 뭐예요? 꼴통이 있다. 그 꼴통 양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잃으면 자 여기 잃으면이라는 말은 누가 잘못해서 잃었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잘못해서 잃었다는 말인데 사실은 목자가 잘못해서 본래는 목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 양은 무조건 뭐예요? 목자를 따라다니니까. 죽으라고 목자만 따라다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그 자식은 뭐야? 꼴통이야. 꼴통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꼴통들은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분 나면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은 이 꼴통은 목자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예수님이라는 이 목자는 그 도망간 꼴통 양을, 양이 도망갔다고 그러시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가 버린 것도 아버지는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그 죄인의 죄를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누가 책임지는? 예, 목자가 대신 책임지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죄는 양이 지어가지고 양이 떠났지만서도 누가 그 죄의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그 모습이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목자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줬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이 한 마리 꼴통 양이 토껴도 목자이신 예수는 뭐라 그래요?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게 무선적 표현이라고 그랬다? 감성적 표현이다. 왜 성경은 감성적 표현이 많이 나와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논리적인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상대방이 잘못한 그대로를 지적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도 마치 나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이걸 아시면 성경이 얼마나 내 마음에 정답게 와닿는지 그거를 아시게 돼요. 자,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99마리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착한 양들이에요. 착한 양들. 그 착한 양들은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이 꼴통을 찾아가. 바로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냅니다. 왜요? 꼴통이 또 죄를 지었어. 그렇죠?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경상도에서는,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애가 있으면, 이놈의 자식은 뭐예요? 이놈의 자식은 죽을라고, 예? 죽을라고 뭐라 그래요? 씻었다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자, 이렇게 건강식을 해야 건강해진다.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자꾸 라면만 처먹고 삼겹살만 먹고 술만 마시고 그럼 뭐예요? 죽으려고 뭐예요? 씻었다 그래. 그러니까 부모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안 먹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지 않은 것만 먹기 때문에 부모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먹지 말라는 것을 계속 처먹으니까 그 결과 뭐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동맥경화가 오고 결국은
중풍이 오고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을 읽을 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벌 준다라고 읽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그거는 우리들의 병입니다. 병 생각의 병이야. 무선적 생각의 병이야? 조건적 생각의 병이야. 그 병을 자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시겠죠? 여러분, 가인이 죄를 졌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우 가인이 어딨냐? 라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가인이 그 아우를 어떻게 죽였다는 것을. 근데 왜 모르는 것처럼 물어봐요? 무슨 유도 신문하는가요? 왜 그렇게 물을까? 그것도 가인을, 그런 동생을 죽인 가인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가인이,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아,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가 죽였냐? 이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인, 아벨이 안 보이네? 어딨냐? 이렇게 물은 거죠. 유도신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인으로 하여금, 아, 그런 질문을 듣고 가인이,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참 뭐 하시는 분이구나?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들라고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한테 뭐만 줘요? 하나님 무한만 줘. 그렇죠. 그 사랑은 싹 무시하는 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 해버렸어. 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 뭐예요?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착한 양들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잃은 것. 그 잃은 것을 그 잃은 것은 가인 같은 놈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린 그것을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어. 다 죄인이 됐다는 말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말이고, 무조건적 사랑을 떠났다는 말은, 뭐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척척 나와야지. 생명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떠났다는 말은, 사실상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아, 이 말이야. 여러분, 죽은 자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밥 먹고 왔다 갔다, 일하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무엇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기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 자들을 산자들이라 그래요. 왜? 드디어 생명을 알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 산자들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그러나 산자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이 돼 있어? 영생이 약속이 돼 있고 사실상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즉 생명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산자가 되고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영생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 자, 요한복음. 네. 자,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뭐요? 얻으신 분이야. 여러분 얻으신 분이야. 이 한마디 말에 우리 임영일 씨가 뭐요? 우와! 간암 6개월 선고가 이게 웬 대박이냐? 유전자가 되게 팍 켜져서 켜져서 여러분 감이 싹 없어졌다 이 말이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사망해서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즉 죽은 자의 상태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산자로 네. 영생을 뭐예요? 얻은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내가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대박 아니에요? 대박. 왜 그렇게 잘 믿기지 않는 표정을? 그 이거 솔직히 우리 인간들이 믿기에는 너무 너무나 엄청난 막 엄청나다 못해 어떻게 해요?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력으로는 이것이 다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다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해줘? 그거를 성령이 해준다 이 말이야. 성령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놈의 새끼들 어떻게? 다 죽여버려야지 라고 해서 홍수를 내려서 죽인 것이 형벌로서 죽인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쯤 되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세상 성경을 배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홍수를 뭘로? 에나머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내 말 한 놈도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조건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홍수를 내려서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냐 하는 것은 제가 내일 아침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과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그래서 착한 죄 안 지은 도망가지 않은 아홉 마리는 어떻게? 들에, 자, 너희들은 여기서 좀 쉬어. 두고, 예?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은 착해서 말 잘 들으면 어떻게? 그래, 너희들, 얘들은 여기서 쉬라 그러면 어떻게? 말 잘 듣고 쉬어. 근데 이 문제아동 그렇죠? 아홉 마리보다 누가 더 중요해? 이 말 안 듣는 놈, 이 꼴통을 찾아간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조건. 그래서 이 성경은 구석구석마다 무조건적 사랑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것을 숨겨진 보화라고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천국은 어떤 농부가 무엇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밭을 열심히 갈아엎어. 그러다가 뭐가 하나 쟁기에 딱 부딪혀. 안 갈아져. 소를 세워놓고 싹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 와, 보화 상자가 있어. 이야, 그 보화 상자를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보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은 뭐라고? 무조건적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보화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음의 쟁기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그 밭은 뭐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야. 성경 말씀을 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의 무슨 밭? 마음 밭을 쫙 갈아엎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야, 여기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 이게 생명이야. 이것이 내 유전자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농부가? 그 당시 성경에 나오는 농부들은 다 소작농들이야. 그런데 이 보화가 이게 너무 자기에게 중요해. 이게 생명이야.
여러분이 그걸 정말 발견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묻어놓고. 네. 자기가 가진 모든 다른 돈 이런 거를 모아 가지고 그 밭을 주인으로부터 사면 그 가장 중요한 보화는 자기 것이 된다. 네. 그만큼 여러분은 밭을 열심히 갈고 보화를 찾으시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 천국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이 너무 기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이 보화보다 덜 중요한 거는 다 팔아가지고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든 만큼 그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다. 그것이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린 천국 그러면 자꾸 어떤 장소만을 생각하는데 그 천국은 영적인 천국이기도.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천국이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장소에도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양들은, 여러분, 양들은, 이 동물들은요, 우리가 동물적 감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얘네들은 뭐 없어도 찾아가. 내비 없어도 찾아가. 비둘기 같은 걸 어떻게 해? 딱 어느 방향으로 하면 자기 집이 나온지 다. 내비 없어도. 근데 이 양들은 어리버리해요. 자기들이 맨날 익숙한 데가 아니면 못 찾아가. 그러니까, 목자만 꼭 따라다니죠. 자, 그런데, 양들은, 이 꼴통들도 도망을 가가지고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 왜? 방향 감각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도망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찾으러 가요? 착한 놈들은 어떻게 놔두고, 그 도망간 놈, 그 죄 지은 양만 찾으러 가요. 안 찾으러 가면 그 양은 어떻게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도망간 양이 어떤 때는 뻘꾸댕이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어떻게, 있어요. 그럼 그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불러야 돼. 울어야 돼. 안 울면 목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목자는, 구원해야 돼. 그 양이 착하다면 구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쉬게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니까, 구원이 필요한 양이라는 말은 꼴통들이니까 이 말입니다. 말 안 듣는 놈들이니까 구원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부터 생각하던 그 교회 다니면서 착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 이런 얘기하고 성경 얘기는 180도로 어떻게 180도로 다르다니까. 빨리 180도로 돌아서야 돼. 그래가지고 예 해야 돼. 예. 그래야 생기가 돌지. 그렇죠.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 그 이런 것을 다. 근데 이 목자가 목자는 지금 배도 고파. 이게 이 자식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 어? 벌써 3시간, 4시간, 5시간을 굶고 막 목자도 헤매댕기는 거야. 헤매댕기면서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배가 고프고 피곤해질수록 목자는 더 열받을까요? 그렇죠? 열받겠죠, 그렇죠? 어, 더 화가 났지. 여러분. 근데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그 이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닌다. 찾도록은 어떻게? 찾을 때까지야. 찾도록 찾아 다녀요. 대충 자식이 어디 갔냐 하고 찾아 보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이 구석 저 구석 다 이 골짝 저 골짝 다 당기면서 일일이 찾아 당겨.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찾아 당기다가 여러분 찾아 당기다가 찾은 적 어떻게 해요? 찾으면 어떻게? 즐거 뭐라고요? 즐거워 어깨에 뭐요? 메고 이게 특별 대우야. 착한 놈들은 어깨 메고 가 안 가? 안 가. 이 꼴통만 찾아가지고 어떻게? 가 죽는다. 예? 이상구 박사가 이 목자라면 어떻게 했게? 드디어 15시간 45분 만에 찾았어. 배고파 죽겠고 다리가 아파 죽겠고. 이상구 박사는 이상구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 이놈 새끼 죽고 싶어 너? 나를 찾는다고 말이야. 절대로 목자는 예수라는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다. 네. 여러분 이 목자가 또 이제 찾아가지고. 회개해, 회개. 네가 회개하면 내가 데리고 갈 거고. 그거 조건을 따지지 않는 목자. 무조건 찾았어. 조건 없이 찾았죠, 그렇죠? 그 조건 없이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응,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응. 그래서 야,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아, 그런데 정말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어떻게 가벼워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께 점점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유전자는 조금씩 더 켜져서 내 암은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놈의 꼴통양이 꼴통양이 아 꼴통양이 회개는 언제 할까요? 회개는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목자가 이 꼴통양을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꼴통양, 그러니까 꼴통양은 회개를 한다면은 언제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데 이 꼴통양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같은 꼴통, 이렇게 말 안 듣는 꼴통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자격이 없어.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 그때 와, 그것도 자기를 뭐예요? 착한 양들보다 더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한참 가다 보니까 드디어 99마리 착한 양들이 나왔어. 그래서 목자가 자기를 어떻게 아직도 어깨에 메고 야 너희들 가자. 가는데 이 목자가 뭘 하고 있어? 너무너무나 기뻐 이 목자는. 콧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집에 도착했어. 도착하고서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뭐요? 이런 양 도망간 꼴통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의 이런 양을 찾았다. 예, 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네?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연히 그런 거야. 왜? 이 목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네. 그때 이 꼴통은, 이 꼴통은 자기가 그렇게 톡 깨어가지고 이 목자님이 자기를 찾아 헤매시느라고 고생했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지. 아는데도 전혀 기쁘기만 해. 그러니 이 꼴통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야, 나같이 맨날 말썽만 일으키는 이 꼴통을 이렇게 오늘도 5시간 반을 헤매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자기를 어깨에다 메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와서 뭐예요? 잔치를 한다. 그럴 때 이 꼴통은 잔치 도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할 겁니다. 어떻게 회개를 할까? 어떻게 회개를 할까? 목자님, 저는요, 제가 토끼였기 때문에 못 돌아오겠습니다. 왜? 토끼였다가 또 돌아가면 어떻게? 혼날까봐요. 자식, 너 어디 갔다 왔어? 나만 따라댕겨야지, 자식아! 꾸중 듣고 혼나고 벌 받을까봐 못 돌아오고 있었는데, 목자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은 몰랐다. 도망간 거 회개해! 그러지도 않고. 목자님, 저는 이제 목자님과 항상 함께 할 거예요. 목자님 더 이상 고생시켜 드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목자님은 저 같은 놈도 혼내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목자님이란 것을 오늘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요게 회개다 이 말이 요게. 네. 네. 요게 회개다. 응? 이때까지 목자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했다. 응? 그렇죠? 그리고 당신을 무서워했다. 잘못하면 벌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오늘 진짜 목자님을 알게 되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옛날부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으로 알고 그렇게 거북하고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드디어 이 말씀 속에서 찾아서 만나니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겁내고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제는 한순간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회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회개라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목사님, 다시는 도망은 갈게요. 다시는 목사님 혼내지 마세요. 다시는 도망 갈 테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또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는 회개라 부르지 않고요. 사과라고 부릅니다. 사과. 사과는 당분간 벌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래. 그리고 또 다시 해야 하네. 그런 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야, 이때까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몰랐다. 요게 회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다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 이 방향 전환. 그렇죠?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 이거를 무슨 턴이라고 그래? 네, U턴이라고. U턴.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 바꿔져서. 예. 옛날에는 두렵고 엄숙해야만 되는 충성을 해야 되는 충성하지 않으면 천국은 뭐요? 없고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라 이것더라. 그런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완전히 유턴해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 새로운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이 다 들어가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소리 조금 줄이세요.
사랑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크고 기미한 사랑 내가 들어도 슬퍼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들의 사랑과 다른 참사랑입니다. 그 참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리고 착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아무 차별 없이 그렇게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며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를 치유하는 자연 치유력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 이야기를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참사랑이며 그 참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죄가 많을수록 더 사랑을 주시는 분. 참으로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저녁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며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